대구지방환경청이 이번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해 5곳을 적발했습니다. 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,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곳 등이었으며 2곳은 고발 조치, 3곳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환경청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도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을 이용해 주요 산업단지에 특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.